베드타운 위주의 개발로 타자 지구에 비해 자족 기능이 부족했던 중랑구. 최근 강남에 위치한 SH공사의 중랑구 유치가 확정됐는데요.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앵커 보도입니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신내동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전 부지는 신내동 318번지 SH공사 소유의 학교 부지로 그동안 특성화구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왔던 곳입니다. 구가 공공기관 유치를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가 들어맞은 결과입니다. 그 학교 부지가 SH 소유인데 15년간 그 활용을 못해서 그 기회비용을 상당히 좀 손실한 부위형이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강남에 있는 그 기존의 본사를 매각하거나 이래서 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는 SH공사 유치로 지방 세수 증가와 투자 환경 조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중랑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IC 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H가 컴백시티도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로 시발점으로 해서 그 부지 이외의 지역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학교 용지인 유치 예정 부지를 2020년까지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해 2024년 상반기까지 SH공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